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을 이용해서 엑셀 파일을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엑셀 파일에다가 데이터들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 또 이제 불러오고, 이런 과정들을 좀 같이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파이썬 라이브러리 중에서는 엑셀 파일들을 제어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판다스에서 이제 포함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픈파이 엑셀이라고 하는 요 라이브러리가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pip install, 그 다음에 openfile excel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설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엑셀 파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처음에 여러분들이 만들 때요 처음 그 되어 있는 그 하얀 세통 앞 문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워크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아래 있는 것들이 이제 시트로 이렇게 하나씩 이제 추가가 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용어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파이썬 쪽에서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워크북이라고 정의를 해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픈 엑셀 파일을 이용해서 워크북을 불러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워크북 엑셀 파일들을 이제 생성을 하게 돼요. 새로운 엑셀 파일인 거죠. 그래서 기존의 엑셀 파일들을 우리가 만든 다음에 새로운 파일들로 저장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후에 이제 기존에 있던 파일들을 이제 가져오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후에 이제 로드 워크북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그거는 뒤쪽에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트를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트 선택하는 것들을 시트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정의했던 워크북의 액티브라고 하면은 활성화가 되는 거죠. 아마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시트를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엑셀 파일들을 만들고 난 뒤에는 처음에 있는 요거를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고, 다른 것들을 만약 그 엑셀 파일들이 있다 그러면 시트의 네임 정보들을 저희가 후에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트들도 우리가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임의적으로 우선 만들어 보고요. 후에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학습할 때좀 만들기가 이렇게 힘들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는 이제 페이커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저희가 자동으로 만들어서 반영하는 것들도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엑셀 파일을 만들 때 여기 위에 이제 행을 하나씩 이제 추가를 되겠죠. 그래서 뭐 이름, 나이, 이메일 뭐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들이 하나씩 이렇게 행, 그 다음에 열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저희가 2차원식으로 리스트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하나씩 들어가요. 이름, 그 다음에 이제 나이, 그 다음에 이메일, 뭐 이렇게 임의적으로 우리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다가도 저희가 이제 뭐 조정원이라고 넣고요. 제 이름, 그 다음에 나이는 40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메일은 뭐 h.com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다가는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만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홍길동이라고 이렇게 넣고요. 두 개만 넣을게요. 홍길동이나 넣고 40, 그 다음에 B 이렇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이나 아니면 이제 데이터들이 좀 많은 것들을 하나씩 좀 생각해서 하는 것들도 어렵죠. 그래서 뒤에서 이제 페이커를 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데이터들을 이제 하나씩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리스트의 형태들을 우리가 넣어줄 때는 append라고 하는 함수를 썼듯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for,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들을 하나씩 가져와서 시트, 우리가 위에서 선택을 했던 시트에다가 append를 한다, 추가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특정한 열에다가 어떤 것을 우리가 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요것을 이제 하나씩 행과 열을 지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건 후에 또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 그래서 워크북에 그 다음에 이제 세이브를 할 거예요. 위에서 했던 것들을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워크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거기다 이제 반영을 하게 되죠. 그것을 다른 이름으로 저희가 저장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테스트 점, 그 다음에 엑셀 파일이라고 하는 걸로 저희가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만큼의 이제 소스 코드가 저희가 데이터 워크북, 그 다음에 이제 시트,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반영하는 딱요 코드입니다.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를 보관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실행을 하고 난 뒤에 테스트 점 엑셀 파일, 요것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했던 그대로 그 위치에 저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열과 행의 기준으로요. 이렇게 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엑셀 파일들을 파이썬으로 재현한 것들을 좀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요것을 저희가 이제 페이커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가짜 데이터를 좀 만들 겁니다.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것을 넣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를 우리가 엑셀 그 파이썬 코드를 만들도록 할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요 뼈대를 그냥 그대로 저희가 사용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필요 없는 것들은 제가 뒤쪽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from, faker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faker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pip install faker라고 설치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fake라고 하는 걸로 저희가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 객체들을 나와서 ku, underbar kr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가짜 데이터 생성을 하는 그런 함수인데, 거기에서 한국어로 된 가짜 데이터를 우리는 생성을 하겠다. 한국어로 이렇게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큐멘트 정보들을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메일 주소 같은 거나 주소, 그 다음에 아니면 어떤 급여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도 다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시트들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2라고 제가 미리 적용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열 제목을 저희가 이제 추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헤더스라고 하는 걸로 이제 정의를 하고, 똑같이 이름, 그 다음에 이제 주소, 그 다음에 전화번호, 그 다음에 뭐 이메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요것을 이제 미리 넣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그 다음에 append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헤더 정보들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다가 저희가 만든 그런 정보들을 또 하나씩 하나씩 데이터로 지정을 해주고 난 뒤에, 리스트 형식으로 지정하고 난 뒤에 추가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는 이제 우리가 몇개 데이터들을 넣을 것이냐, 뭐한 10개 정도 데이터만 우리가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레인지로 저희가 포그문으로 이제 만들도록 할 것이고요. 그다음 네임은 이제 페이커의 네임이라고 하는 이런 걸로 함수로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똑같습니다. 이 어드레스 같은 경우에도 어드레스라고 또 있어요.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폰 넘버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페이크 또폰 넘버. 그래서 똑같이 저희가 지원되는 함수의 이름에 맞춰서 변수들을 설정하도록 할게요. 이메일은 페이크의 이메일.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저희 페이크 같은 경우에도 많이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요거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데이터 그 테스트 데이터 만들고 보면 할 때는 요거만 하는 게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라고 이제 지정을 해주고, 여기에 똑같이 이제 네임, 위에서 만들었던 거, 어드레스, 그 다음에 이제 폰넘버, 이메일,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저희가 했던 거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 때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들었잖아요. 여기에서도 이제 데이터, 위에서 만들었던 것들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시트를 통해가지고 어펜드를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데이터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포그문으로 10번을 이제 동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10개의 데이터들, 그 다음에 위에 헤더 정보까지 포함된 엑셀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난 뒤에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test2라고 하는 엑셀 파일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과 그 다음에 주소, 그 다음에 이제 전화번호들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것들이 실제 있을 수가 있어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커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 있는 데이터 기준으로 해가지고 막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실제 주소나 뭐 이름, 하지만 이제 똑같진 않겠죠. 예, 매칭 완전 되진 않았고, 임의의 그런 이름하고 주소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데이터들을 엑셀이나 그런 것들로 자동화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엑셀들에 대한 자동화들을 좀 배우시면은 여러분들이 자동화 업무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엑셀도 배우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PPT 제어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 하나씩 하나씩 배우시게 되면은 실제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원하는 형태들로 만들어 갈 수가 있을 겁니다.